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 우왕좌왕하다가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해외 해양 전문가들은 승무원들이 선내 대기 방송을 내보내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외 해양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도 있었던 시간에 선내 대기 방송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승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야 하는 게 불문율인데 잘못된 방송으로 참극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n 99.9% cases, the crew is on top of it. They are well trained and they are able to evacuate the ship in plenty of time. 특히 사고 발생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선장의 역할이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Key decisions should be made within the captain's mind within 5 to 10 minutes. As soon as he gets a report from all departments of the ship and assesses how much damage is done to the vessel itself. 또 다른 전문가도 승무원들이 상황을 오판해 선내 대기 방송을 한 것이 확실히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비톤 전미 해안경비대 해양사고조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라리 한마디라도 안 했더라면 승객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갑판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을 탈출이 쉬운 갑판에 모이게 하는 건 전혀 위험한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테드 앨런 전미 해양경비대장도 선장이 배를 구조하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승객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